안녕하세요. 한글로 영어 공부하자는 안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로 여러분한테 강의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여자는. 몽키, 네가 해야 할 것을 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Do your best. 아주 좋은 문구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너무 놀랬고요. 돈 없는 거 쪽팔리다고 들 Don't be ashamed. 쪽팔려 한다고 하지 마라. 창피하지 마라. 네, you've no money. 돈 없다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 마.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Don't try to hide it.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됐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돈 없는 거. Never try to hide that you are broke.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돈 없는 걸 갖다가 저는 have no money보다는 broke라는 단어 써버린 것뿐이에요. Because you are embarrassed about it. 창피하다고 해서. 아, 남자로서의 자존심? She know how you must feel as a guy.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요. 저희는 남자로서의 자존심 어차피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저는 she already knows about your ego as a man.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어차피 다 알고 있어. 감추려고 했으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지켜진다니? 감추려고 하면 간략한 자 even if you try to hide it, it won't save your face라는 표현도 진짜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갖고 save your face도 외워놓으시고요. 지금 그 저희 제가 한 거는 그 알량한 자존심에다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갖고 알량한 자존심은 사실 원어민들이 petty pride라는 단어로 실제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petty pride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그래서 do you believe you can protect your petty pride by hiding it? 네가 그러면 알량한 자존심을 갖다가 그 숨긴다고 지켜지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한번 해본 거고요. 천원짜리 하드 하나밖에 못. Don't feel bad.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미안해하지 마라는 식으로 할때 Don't feel bad를 씁니다. About only being able to afford. 야, afford라는 단어, be able to afford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뭐뭐할수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천 원짜리 하다 하나. 사주는 거 미안해하지 마. 그렇죠, 미안해하지 마죠. 그래서 저는요, Don't feel bad 똑같이 했어요. 미안해하지 마. 그걸 갖다 저쪽에 번역가도 저렇게 했더라고요. You can only afford. 이것도 똑같죠. Being able to afford. 이거 afford라는 단어 많이 쓰고요. 천 원짜리 하다 하나를 팝시클이라는 단어까지 거의 이거는 일맥상통하네요. 그런 다음께 1,000원짜리 하드 하나로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훨씬 이득이야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라지컬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훨씬 이득이야를 저는 it'll be far better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far better 훨씬 이득이야. to consider 이거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how to please your girlfriend with it 여기서 make her laugh라는 표현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번역가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please라는 단어 썼다라는 거좀 차이 있죠? 즐겁게 해주는 거 실패하면 그런 대로 귀엽고. It still be cute. 아유, 좋아요. Still 들어간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Still be cute even if you fail. 요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If you fail, it's still cute. 저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떤 면에서 그랬고 in some ways를 갖다가 그런대로 대신에 이제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성공하면 겁나 멋있고. It'll be cool if you pull it off. 아유,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 해내다 pull it off라는 표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How cool would it be to succeed? 이렇게 저는 이제 약간 감탄사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 너무 논리적이지 마. Don't be too logical.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네가 했던 지난 실수 끄집어내면 자기 잘못 감. 이거 완전히 어렵죠, 이렇게. 이제 이건 길게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이게 뒤에서부터 올라야 돼서 그래. Be understand. 이해해주라. Even if she brings up. 갖고 했던 지난 오더라도. 실수 끄집어내면 자기 잘못 감. 끄집어내더라도. Your mistakes. 너의 끄집어내는 거죠. From the past. 과거의 잘못들을. And uses it. 그것을 이용해서 to cover her fault. 자기 잘못을 갖다 감추려고 하는 거. 자,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쓸까? Stop being overly logical. 이렇게 했어요. 저는 overly logical about everything. Please try to understand if she brings up mistakes you made years ago. 아주 오래전에. 그래갖고 똑같죠. Brings up 같은 것도 똑같고요. In order to hide. 그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감추려고 해도 이해해줘 her own이라고 저는 얘기해봤습니다. Her faults 대신에 저는 이렇게 한 거죠. Uses to cover. 여기서 hide랑 cover는 같은 거고요. 그리고 brings up 똑같죠. Overly logical, too logical. 이것도 다 비슷비슷하네요. 제가 지금 해놓고 나서 봤는데도 비슷비슷하네. 라고 해도 이해해줘. 논리로 이기고 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그래? 논리로 이그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그래? 그러는데 저는 멜로가 체질이라는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완전히 벗어나고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강의를 벌써 3주째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논리로 따지고 말고, 진짜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굉장히 신혼 초부터 서로 간에 무슨 기세 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How could lovers try to win in a logical argument?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논리로 이기고 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그래? How can lovers win or lose logical arguments?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아, 그게 뭐야? 누가 몰라? 막 이러는 거. 누가 그거 몰라? 누가 그거 몰라? Everyone knows who's right. 예, 이건 조금 좀 그렇네요. 요거는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에이, 그거 누가 몰라? 막 이러는 거는 Isn't that common knowledge?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했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야. What is that? 그게 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좀 어때? 좀 어때? What if it doesn't make any sense?를 갖다가 이제 저는 So what? 좀 어때를 저는 So what? 그 어때? If i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되면 Do you have to win in every situation? 네, 꼭 이겨먹어야 돼? 그렇죠. Must you always win? 이렇게 얘는 얘기했고 이쪽 저 번역가는 Do you have to win in every situation? In every case? 이런 식으로 저는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멜로가 체질을 갖다 너무 극찬하면서 한들을 찍었는데요. 다음에 한들은 다른 걸로 해봐야겠죠. 너무 하나만 오랫동안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갖고 한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정말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부하는데. Alright,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